자, 9.6번 빈칸 문제인데, 자, 이걸 전체적인 글 흐름을 보면 일단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 어떤 현재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대신에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게 하지 말고 대신에 이렇게 하자 하는 이런 논리로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주제가 선생님이 이쪽 녹색으로 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제문이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자. 자, 세상은 should be a place, 장소여야 합니다. 어떤 장소? 항상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아이들을, 자, 특히 아이들을 환영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it should be. 그것은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it isn't.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아니라 이거야. 자, 그래서 while 해가지고 이 while은 반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while 절 안에 shielding, shield 하면 방패, 이제 방어하다 이런 뜻이지, 보호하다. 자, 뭐를 그 동명사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여기까지까지 간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뭐로부터, 어떤 불쾌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admirable, 아주 경탄할 만한, 감탄할 만한 그런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을 어떤 안 좋은 것으로부터 무조건 막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반면, it leaves, 이거 오형식이야. 그것은 남깁니다. 뭐 하도록? 오형식이야. 그들이 ill prepared, 자, 현실에 대해서 잘 준비하지 못하도록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그것이 내버려둔다 이 뜻이야. leave, 뭐 하도록? 그들이 준비되지 않도록, 그 현실에. 그래서 그 부정적인 행동들은 overwhelm, 압도합니다. 과도하게 보호받는 아이들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자, 남깁니다. 그들이 뭐 하게? 자, 이것도 목적 보호지. unable to function. 자, 그 기능하거나 또는 알아차릴 수 없게. 자, 뭐를? 그러니까 이거 남깁니다. 그들이 기능할 수 없게. 또는 남깁니다. 그들이 뭐? 알아차릴 수 없게. 뭐를? 긍정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그들 주위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알아차릴 수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어? 과도한 어떤 보호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지.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주절이 나오겠지. 그 부정적인 현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침입할 때,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자, 뭐 해라? Don't try to hide them from it. 자,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자,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드의 법이지. 그러니까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try to explain it.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어라. 누구에게? 그들에게. 자, 그리고 도와라. 뭐를?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뭐를 이해하지? 바로 그 부정적인 결과들이 are a part of, 일부라고. 뭐해?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줘라. 하는 이런 글이었다. 그러니까 아이를 무조건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라는 게왜 설명을 해주니? 도와줘라. 아이들이 이해하게 설명해가지고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의 일부다. 이거를 해줘라. 그렇게 되면 훨씬 더뭐 한다? 어떤 안 좋은 행동에 압도당하지도 않을 거고, 그들이 어떤 그들 주변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잘 기능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논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는 일단 instead 이 부분 해가지고 이제 문장 넣기라든지, 아니면, 순서? 순서 정도도 조금 대비를 한다면, 자, 이 부분 해가지고 그것은 그래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도 될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또 순서 중간 기준으로 뭐 부정적인 행동이 압도한다,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순서 조금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빈칸이었으니까 또 빈칸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보자. 또 뭐로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어휘 조금 조심을 해.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크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가볼게. 자, 세상은 모든 사람을 환영한대, 특히 아이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랬어. 그러면서, 자, 아이를 불쾌한 것으로부터, 이런 거, 어휘, 그러니까 불쾌한 것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자, 뭐야? 감탄할 만한 목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을 뭐 한다? ill prepared. 그러니까 잘 준비되지 못하게 한다, 이거야, 현실에.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런 것도 어휘 착해야지. 부정적인 행동이 아주 과도하게 보호받는 아이를 이제 압도할 거래. 그리고 그들이, 자, unable, 알아야지. 기능할 수 없게 내버려두고, 그리고 알아차릴 수 없게 내버려둔대. 바로 긍정적인 것들을. 어휘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이 그 아이들을 침입할 때, 자, 뭐다?
그리고 그 인생에 영향을 줄 때 바로 부정적인 것이. 자, 그것들을 자, 이거 don't hide. 숨기려고 애쓰지 마. 숨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뭐야? 설명하려고 애써라. 그치? 어, 이 정도 글. 어, 그리고 요거 네거티브 어휘 정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어휘 문제도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뭐 충분히 뭐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다.